내 손 안의 주치의 강남 그랜드 안과 이관훈 원장입니다. 노안이란 나이가 듦에 따라서 40, 50대부터 시작되는 조절력의 장애로 인해서 근거리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노안이 생기면 잠시만이라도 책을 보게 되면 눈이 피로해지고 졸립고 그리고 두통이 생기게 되고 근거리가 처음에는 잘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흐려져 보이는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거리를 교정한 상태에서 근거리가 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근시였던 분들은 근시 안경을, 원시였던 분들은 플러스 안경을 낀 상태에서 근거리 장애가 생길 때 노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 노안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노안이라는 거는 나이가 듦에 따라서 조절력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우리 눈은 평소에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이제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굴절력이 증가하게 되고 먼 것을 볼 때는 수정체가 이완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수정체가 얇아지면 굴절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리에 따라 자유자재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데 노안은 수정체 자체가 딱딱해짐에 따라서 근거리나 중간거리, 원거리를 볼 때 조절을 마음껏 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리에 이제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하고 노안 치료의 핵심은 이처럼 거리에 따라서 굴절력을 변화시켜주면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눈에서는 굴절력을 결정하는 구조물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막과 수정체가 굴절력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각막을 이용해서 이제 노안을 치료하는 방법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하시는 라식처럼 각막을 깎아서 굴절력을 변화시켜줌으로써 이제 노안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쪽은 정시를 그래서 멀리가 잘 보이게끔 반대편은 가까운 걸로 이제 잘 보이게끔 근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제 양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원거리 근거리가 다 잘 보이게 돼서 이제 노안을 치료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수정체를 이용해서 이제 노안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단초점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초점 인공수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초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라식처럼 한쪽은 원거리가 잘 보이는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을 하고 반대하는 근거리가 잘 보이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양눈으로 볼 때 거리를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되시면 이제 양쪽 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노안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혹시 양쪽의 도수가 다르면 또 어지럽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쪽 굴절력이 차이가 한 1.5에서 2디옵터 정도 이내이면 대부분 다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꼭 그에 맞는 안경을 착용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어지러울 거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안은 수정체 낭에 탄력성이 저하되고 수정체 자체가 딱딱해짐에 따라서 조절을 마음껏 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리에 이제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하고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노화나 외상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정체가 혼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의 시력장애도 생길 뿐더러 단안 복시, 그리고 색각감퇴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안은 다초점이나 돋보기 안경으로 어느 정도 해결은 되지만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껴도 시력이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써 서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안은 이제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딱딱해짐에 따라서 조절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고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두 가지 다 수정체의 변성으로 이루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노안이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백내장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가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쓴다든지 아니면 외상성으로 생긴다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기는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만 생기고 수정체의 탄력성이나 섬모체 근육 자체는 아직 이상이 없기 때문에 노안이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노안이 먼저 온 경우에는 대부분 같이 백내장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노안 치료를 하는 시기는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젊은 분들이 라식라섹을 20대에 할 수도 있고 30대에 할 수도 있고 40대에 할 수 있는 것처럼 노안도 불편하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안 치료하는 방법은 각막을 이용하는 방법과 수정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눈에 백내장이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40대 중반, 중후반부터 노안 백내장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아직까지 수정체 탄력성이나 아니면 섬모체 근육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렌즈는 최대한 보존하고 각막을 이용해서 즉 라식과 라섹 등 그런 수술을 이용해서 노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